앞에 계신 분하고 마주 앉아 있으면 거기에 들어. 재진 거 아니잖아.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 낙도 없겠지. 그래. 지금 사주를 받았어요. 사주를 받았는데, 한 가지 조건만 없다면, 이 사주가 올해 이민년 들어와서, 새로운 환경이 열리고,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고, 무언가 내가 그동안에 마음먹었던 일을 시작한다든가, 아니면 새로운 새 출발이나 새로운 도전, 이런 쪽으로 내가 좀 건전하고 발전하는, 올해 그러한 해운년이 됐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앞에 계신 분은 사주 외에 한 가지 요인을 더 갖고 오셨어요. 그게 뭘까요? 방울과 우리가 대신 할머니가 입는 옷이 있어요. 노란색 몽둘이라고 하는 신복이 있습니다. 옆에 딱서 있어요. 방울을 드신 노란색 몽두리를 들고 부채까지 탁 펼치면서 할머니가 연세도 있으신데 그 양반이 서 있어요. 다못 불려 먹어서 한이 진답니다. 처음 듣는 얘기인가요? 나한테 신의 기운이 있다. 이런 말. 칠성줄이 있다는 거는 듣기는 들었는데 그렇게 강하진 않다고는 들었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저렇게 가도 이제 아직 어리니까 마흔 아무리 늦어도 44살 그때쯤 되면 본인이 풀면서 가든지 아니면 받아서 가든지 아 나는 이런 무속계통하고는 연을 끊고는 못 살겠구나라는 걸 이제는 느끼겠지만, 지금 현재는 조금 어려요. 어리기 때문에 겪은 일도 아주 많지는 않고요. 그런데 참 본인 살아온 걸 이렇게 보면 재수 없거나 황당한 일들이 많아야 돼요. 첫 번째는 나한테는 지금 부모님한테 살이 있어요. 원진살이라는 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릴 때부터, 맑게 알아들을 때부터 이놈의 부모님들이 산이 많이 소리가 많이 나와야 돼요. 당신네들이 찌지고 볶고 하느라고 너한테 신경도 못 써. 그래서 나는 부모는 계시지만 내 부모의 그늘이 없어요. 마음이 항상 정이 궁핍한 아이야. 응? 그리고 두 번째는 또이 살이 어디에도 들어와 있냐면 배우자 궁에도 들어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혼자 계신 걸로 보이는데 자식은 있거든요. 미혼모예요. 이혼녀예요. 이혼. 그런 상황이 올 수밖에 없어. 살아도 사는 게 아닌 거야. 왜냐하면 살만 있는 게 아니라 신의 환란까지 같이 엎쳐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내가 가정을 꾸려서 안정적으로 살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런데 본인이 결혼을 하고 지금 자식이 있잖아요. 아들이죠? 네. 그 아들을 거의 임신을 해서 7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그치? 7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본인 남편과의 사이가 진짜 가정에서 소란하기도 해야 되지만 폭력이 난무하고 오가야 돼. 아이를 낳고 나서도 더 심하고. 혹시 그러한 이유, 성격적인 문제, 폭력, 그리고 서로 냉담함, 그런 것들이 화근이 되지 않았나, 이혼에. 그리고 당연히 나는 또 타고난 경제가, 그러니까 금전이 많지는 않아요. 많지가 않아. 그리고 공짜를 바라기도 어렵고, 요행을 바라기가 어려운 거예요. 인덕도 매우 낮고요. 그러니 서방이라고 있었다 하더라도 내가 이쁨받기도 어렵고 편안하기도 어려웠을 거다. 돈 걱정 짧은 시간 살아도 생활고에 돈 걱정도 하고 살았어야 했다. 그리고 나는 인덕이 없기 때문에 시부모가 계셔 본들
그 사람들한테는 내가 눈에 가시지 이쁠 리도 없었고 친구가 많지도 않아요. 응? 본인이 마음 둘 그 친한 친구가 몇이나 있어요. 난 그냥 외로워. 만날 사람, 얘기할 사람은 있겠지만 나를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단 얘기야, 세상에. 그런데 미안하지만 아기가 제가 보기에는 아기한테도 무언가 부부 사이에 원래 내가 그 부부궁이 나쁘기도 하지만 아이한테도 부모덕이 분명히 없으라는 사주일 거예요. 아이 사주는 안 물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 아이가 일찍이 편부 편모가 되는 상황을 면코 가기가 어려웠을 거다. 이런저런 저런 이런 사건 사고 지나온 걸 이렇게 훑어봤을 때 선생님 저는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요. 직감도 그렇게 없는데 제가 신이라고요? 네, 신이에요. 잡신이 오거나 조상이 오거나 귀신이 왔을 때는요. 오히려 더 눈에 띄어요. 더 눈에 띄어요. 왜? 드러내려고 자꾸. 막 더 뭐가 보이고 더 뭐 맞추려고 하고 더 아는 소리 하려고 특히 술 처먹고들. 묻지 않아도 막 괜히 막 아무데나 가가지고 찌꺼리고 특히 술 처먹고 더 찌꺼리고. 근데요. 진짜 신은요. 점잖게 그런 짓 잘 안 해요. 대신에 이 신병이 아프게도 오고 또는 인생의 환란으로도 와요. 그러한 내가 뭐가 보이고 들리고 이런 거는 최고 마지막 단계야. 근데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갔다는 얘기야, 나이가. 근데 신의 환란이 이미 17세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이 할머니가 누구예요? 본인 알아요? 이거 방울 들고 모셨던 할머니? 증조 할머니시고. 엄마의 할머니네요. 안친. 그러니까 아빠의 저, 할머니. 네. 저한테 오신 이유는 이제 혼자가 되고 이혼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 어떨까요? 앞으로가 미래가 불안하고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막막해서 오셨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너가 신의 몸주가 돼야 할 사람이기 때문에 신을 받아라. 이건 와닿지가 않아. 이거는 본인이 세월에서 또 많은 일을 겪으면서 내가 인정하고 느꼈을 때 그게 가능한 거지. 근데 무당이 딱 보니까 앞으로 몇 년 세월을 네가 더 살든지 그 시점이 올 거라는 거고 그 과정에서는 인간의 환란이 많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려스럽게 먼저 얘기를 하자면 본인은 이제 가게를 차리거나 하는 일은 안 돼요. 그리고 내가 남자한테 의지하려는 생각, 누구를 만나려는 생각, 제2의 시집을 간다라는 생각도 해봐야 제가 보기에는 똑같은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아서 그런 마음은 안 먹었으면 좋겠고 내가 앞으로 뭘 살아가야 했냐? 착실하게 월급 받는 일을 선택하셔야 돼요. 착실하게 월급 받는 일. 그런데 재주를 좀 갖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직업학교라든가 기능을 배울 수 있는 일을 지금 빨리 알아보시고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얻어서 내가 사업을 하거나 내 앞으로 뭘 차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환란이 와요. 월급만 받으셔야 돼요. 월급만 받으셔야 되고 삼촌자가 또 앞을 가려요. 삼촌이라고 하시는 분, 남자분인데 돌아가신 삼촌자 아세요? 두 분 계시는데 외갓집에 한 분 계시고 이제 친가에 또 한 분 계셔서 20, 30대 정도 돼 보이는 삼촌자거든요. 외갓집 삼촌이시더라고요. 이분이 예고 없이 갑자기 가셨다고 해요. 어떻게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예고 없이 가셨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러기 이전에 뭐 그 이제 외갓집의 삼촌이시면 그 양반이 그때
외가에 뭐 집을 개수한 일이나 뭘 건드린 일이 있을 거예요. 그때 삼촌이 저희 집에 같이 거주하고 있어가지고 뭐 따로 건드린 건 너희 없어요. 집 말고. 그거는 잘 애기 모르겠어. 때니까. 외가에 본가에 뭘 털을 건드린 일이 있어요. 털을 건드려서 이제 살을 좀 맞으신 격이고요. 이분 같은 경우가, 불쌍해서 왔다고 하는데 본인한테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오가는 것은 가시손이라 내가 마음만 더 우울하지 사실상 이분이 오셔서 나한테 덕이 될건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지금 신문이 열려가는 상태다 보니 신문이 열려가는 상태다 보니 이 지금 삼촌이 자꾸 할머니하고 삼촌하고 이렇게 본인을 많이 감고 있어요. 할머니하고 삼촌하고. 근데 이 삼촌이요, 조금 감정 기복이 있으셨던 분이에요. 좋을 땐 좋고. 삼촌 굉장히 평온하신데 감정 기복이 심하셨으면 친가집 삼촌이 좀 감정 기복이 심하셨나 봐. 좋을 땐 친가쪽 삼촌은 몇 살이에요? 거진 친가쪽 삼촌도 거진 그 나이 때? 30대긴 예. 그 나이 때? 네. 그래, 친가쪽에 할머니랑 손잡고 오면은 외삼촌보다는 친가 할머니가 맞겠네. 근데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30대 정도에 어느 날 갑자기 돌아가신, 두분다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두분다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죽었다 그러거든. 어느 날 갑자기 죽었는데 삼촌이라고 하면서 들어오거든요, 본인한테. 할머니랑 같이. 그래서 이렇게 왕래를 놓을 것 같으면 내가 인간의 환란이 되게 많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 삼촌 기질이 감정 기복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이게 감정의 기복이 너무 크다라는 거예요. 감정 기복이 되게 커요. 그리고 삼촌 같은 경우에 이게 그 살을 맞아 가셨는데 하루아침에 살을 맞아 가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뭐 낙마라든가 교통사고라든가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가셨죠? 하루아침에? 친가집 삼촌은 이제 오토바이 타고 이제 집에 돌아가고 계시다가 이제 사고로 왜 사고가 났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사고가 나서 나는 돌아가셨구나. 자살로 보여서 그래. 감정에 이 양반이 환란이 되게 많으셨던 분이거든. 그 약간 폭력적인 모습도, 거친 모습도 네, 많이 그렇습니다. 보인 양반이고, 술도 좀 드셨던 양반이고, 그리고 한 가지 일을 똑바로 못 하셨던 양반이야. 일이 자꾸 이렇게 끊기면서 사회에 나와서 제대로 기반을 못 잡으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양반, 그 양반 역시도 신의 환란을 갖고 있었고, 그리고 이 양반 역시 하루아침에 내가 목숨을 끊는 자살 아닌 자살로 보이거든요. 자살기로 보이거든. 근데 지금 왕래를 놓다 보니까 애기가 내가 살아서는 뭐 하나 하는 생각이 수시로 들어. 응? 그래서 자꾸 손목 끊고 싶은 생각이 들어, 너. 맞아, 아니야? 애기만 아니래도 네 벌써 줄 걷어. 맞아, 아니야? 그 이 삼촌이 자살기가 자꾸 왕래를 하다 보니까 애기야 살자. 살아야지. 참 답답하고 안쓰러운 게 선생님 점을 못 보겠는데 네가 뭘 하니? 이 어린 나이에 뭘 하니? 네가 무슨 조상을 하니? 근데 세상이 너무 이제 서른 살 먹은 애한테 환갑을 산 사람처럼 지금까지 한 번도 네가 마음 편히 따뜻해 보지 못했어. 철없을 때 빼고는. 네가 무언가를 알 때부터는 너는 항상 자신 없고
뭔가 우울하고. 네가 그 애기 아빠를 만난 것도 처음에 잘해줘서 혹한 거야. 그게 너무 그리웠던 아이라서. 그리고 집이 너무 불편했고 답답했고. 그래 안 그래? 맞아. 물론 선생님은 10대의 신을 받았거든? 15세? 참, 오셔도 너무너무 또 일찍들 오시는 것 같아. 그래서 마음이 많이 아파. 앞으로 네가 무언가를 알아서 스스로, 아,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대우를 하면서 풀면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받아서 업을 이어갈 것인가를 선택하려면 아직까지 네가 인생을 더 살아야 할 텐데 그동안에 나는 겪고 넘어가야 할 환란이 참 내가 얘기하기도 억울해. 너가 그렇게 나쁜 거 한 거 없거든. 그래서 많이 속상하고 딱해. 근데 지금 너무 네가 순간순간 자살할 생각이 너무 앞을 서. 이것만 명심해. 네가 그렇게 해서 만약에라도 아직 죽을 거는 못 돼. 응? 죽을 거는 못 되거든. 또 지금 돈 없잖아. 병원비 나가야 돼. 의료보험 하나도 안 돼. 현실적으로 생각해보자. 내가 죽으려고 몇 번을 용을 써도 못 죽더라고. 근데 너도 못 죽어. 이 신이 분리작업, 대신 몽돌이 있고 할머니가 옆에 떡 써 있기 때문에 못 죽어. 네 몸만 상하고 돈만 깨져. 네 마음만 다치고. 감성적인 마음을 빨리 버리고 현실적으로 네가 더하기 빼기 계산을 좀 놔야 돼. 그때가 올 때까지 어차피 못 죽을 거니까 나약한 생각하지 마. 너는 언젠가는 지금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람들, 내가 너한테 지금 함께 아파해 주듯이 너 역시도 이런 날이 올 수도 있어. 너가 절대 나약하진 않거든. 네가 여태까지 누구 도움으로 살았니? 그거 아니거든. 네 마음 힘들고 답답할 때 누가 있어서 뭐 위로해줬어. 그거 아니거든. 너 스스로 이겨내왔잖아. 너는 강한 아이야. 웬만하면 잘 살자. 그때가 언제든지 간에. 몸에 상처 내지 말자. 안 죽으니까. 안 죽어. 그리고 며칠 뒤에 다시 와. 실장님하고 얘기해서. 응? 내가 조금 도울 수 있는 일은 도울 테니까 며칠 뒤에 3만 원만 들고 와. 3만 원만. 응? 내가 당장 네 그 꺼져가는 이 마음, 진짜 막 지하가 어딘지도 모르게 막 네가 마음이 막 집에 있으면은 몸을 어떻게 거두지를 못하겠어. 그치? 눌려서. 우선 걷자. 우선 걷고 아기가 어리고 지금 뭐 네가 위자를 그 새끼한테 위자를 그리고 그 새끼 여자도 있어. 있지? 네, 있어. 아우 짜증난다. 우선 살자. 여러 말 뭐가 필요하니. 며칠 있다가 실장님하고 예약하고 다시 와. 네. 그래.